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특이한 세팅을 발견해서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고무줄이 뭐 X고 뭐 다양한 모양이 아니라 그냥 대각선 딱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생각보다 구멍이 커서 다 뽑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피규어들은 잘 나오지 않을까요? 구멍 여기 쏙 들어가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많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무줄이 끊어진 게 아닌가 하는 세팅인데 고무줄이 약간 옆에 잔해가 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X자인데 끊어진 게 아닌가. 근데 X자는 또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X자는 또 못 넣을 것 같은데. 해보겠습니다. 한번 저희도 처음 하는 세팅인데 아 X자가 아니네. 아 그래? 오 이렇게. 자 그러면 뽑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. 좋아요. 이거 모양대로 대충 틀면 들어갈 것 같다. 투투 쳐야 될 것 같아. 투투 쳐야 될 것 같아. 아 이게 랩이라서 생각보다 어렵겠는데 이러면 운을 그렇죠. 이거 그냥 계속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운이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투터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. 고무줄은 대각선 하나 맞지? 응. 이렇게 해서 방향을 맞춰. 방향을 맞춰. 방향 오류. 방향 오류 났는데요? 방향 제대로 아니, 오류 났어요. 아, 이렇게 하면 안 돼,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자. 안쪽에서 잡아당겨 되는 그렇지, 거 그렇지, 군이야. 이거를. 군이야, 뭐하니? 저기를 요리조리로 딱 끌어당기는 거지. 반대쪽으로. 아, 반대야? 고무줄 튕기면! 아니, 고무줄을 끊어버려! 다시. 내가 어느 쪽으로 했지? 이쪽으로 했나? 아, 이게 랩만 딱 걸려서 저쪽 방향을 이렇게 틀면 되잖아. 뭔 말인지 알지? 몰라. 해볼게, 그냥 잡아볼게. 알았어. 저기에 딱 걸러. 그렇지! 내가 원하는 걸 걸었어. 그래. 난 뭔지 한번 볼게요. 뭘 말하는 건지. 상당히 조심조심해서. 살짝만 걸려, 살짝만. 그렇지, 살짝만. 아니, 그거 아닌데. 아, 안 돼. 자. 어이구. 오, 저거 뜯으면? 저거 뜯으면 구멍 좀 넓어질 것 같은데. 오, 저거 뜯으면 이게 늦. 아. 아니, 괜찮아. 고무줄 튕겨도 나쁘진 않아. 이거. 어, 좀 더 약간 틀린 것 같아. 틀린 것 같다.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. 잠시만요. 기회 한 번 남았기 때문에. 벌써 기회가 한 번 가시거든요. 네. 아, 이게 랩이 약간 좀 그거네. 이거 근데 꿀망이 더 쉽긴 하겠다, 이러면. 그치. 꿀망은 좀 뽑기가 쉬울 것 같고. 어우, 틀렸거든. 근데 좀 더 왜 이거 봐서 투터치 해야 될 것 같아. 그렇지, 이거지. 오. 자, 투터치 준비할게요, 이거. 아, 너무 빨랐어. 너무 빨랐나? 아, 몰라. 아이 정말 테이프에 그 랩이 달라붙은 것 같아요 여기에. 아하. 그래서 방금 랩이 딱 보니까 안 뜯겼어. 어, 아니 뜯었는데. 엄청 아우. 아니 생각보다 아슬아슬하네. 야 이거 꿀망이 더 쉽겠다. 일단 근데 그래도 저희가 하던 게 있으니까 그래.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죠. 아 돌아가면 안 돼. 들어가. 이거지. 고무줄 튕겨. 망치해. 아, 그래. 꿀망으로 망치해. 왜 이렇게 신나지? 그러니까. 방금 조금 전에 신나는 영상 같이 가서 그런가? 이거죠. 엄청 아슬아슬한데 들어갔네? 그러면, 피규어 이거는? 응, 피규어들로 해보자, 한번. 아주 앞에 있는 건 별로고? 아,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. 응. 궁금하니까 하나씩 다 체험해볼게요. 저희 처음 하는 거라. 맞아. 근데 이게 전문가 놓는 범이라고 써있긴 하거든요? 아, 근데 별로 의미 없어요. 근데 랩 있는 거는 네. 상관이 없잖아요. 크게 의미 없어요. 행콕이 가장 랩이라 불리면 그렇지. 오, 이렇게 나이스. 털어 그렇지. 와 얘는 딱 빡세긴 하겠다. 1대1 구석에서 잡아당기는 건가? 아니면 고무줄 튕기면 어때요 이거? 나쁘지 않아. 고무줄 한번 튕겨봅시다. 근데 랩 걸렸다. 그러네요. 얘는 좀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얘도 방향 맞으면 내가 보기엔 한 방이야. 아 그래? 오! 잠깐만! 이거 앞에 망치 칠까? 저쪽 라인? 망치를 칠까? 아니면 살짝 아주 얇게 들까? 랩이라서 얇게 못 들어. 아 그래? 근데 망치도 한 방에 안 들어가면 어떡해 망치를. 몰라. 너 정도가 놓는 범인데. 몰라. 나는 얇게 드는 걸로. 정말 얇게 들지 마. 그렇지. 아니 근데... 괜찮아. 쉽게 못 든다. 찔러. 좋아 찔러. 기회가. 빨리 저 스피드 돈 넣기. 오! 나이스! 오빠 그냥 얘 한 번 들어도 넣는데 네, 됐잖아. 얘는 여러분들 기계치기용입니다. 저희는 절대로 기계를 때리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얘를 한번톡 하면? 저 조금 들어갔죠? 여러분들? 아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갔어.
자, 다시 한 번 더 해도, 어휴, 아, 좋습니다. 손 안 대고 뽑기. 그러면 이제 꿀방도 한 번. 아, 완전 대각선이 아니라 조그만 대각선이 있는 게 보이네요, 이제. 자, 꿀방 한번 해봅시다. 꼈다. 어, 두 개? 어, 두 개는 아닌디. 어, 자, 요거 해봅시다. 땡. 요로, 요즘 인기 많은 캐릭터죠? 뭐예요? 그거. 나의 히어로? 어, 그거 아닌가요?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네. 저, 사실 그 애니메이션은 몰라서. 어메이징 히어로라고 네. 적혀있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피규어도 꿀망은 어떻게 들어갈 건지 과연 궁금하긴 한데. 어. 완전 방향 아닌대로 지금 정확하게. 네. 아, 제가 지금 근데 잘 뽑고 있어요. 어, 맞아. 잘 뽑고 네. 있어. 상당히 잘 뽑고 있어. 2만원에 지금 벌써 두 개 뽑았거든요. 꿀망은 조금 어렵네. 그래, 얘가 더 쉴 줄 알았는데. 어. 아니네. 그냥 하나만 더 적어보죠. 꿀망은 포기. 꿀망은 근데 방금 그런 느낌은 좀 받았던 것 같긴 해요. 네. 근데 토터치랑 이제 약간 운도 필요한. 여러분도 하실 거면 랩핑 추천드립니다. 랩핑 그나마 그나마 쉬운 것 같아요. 그나마. 맞아. 다른 이 꿀망보다는. 난 건담이 제일 할 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. 그럼 딱 놔버리네. 어. 난 랩핑 묻을 줄 알았는데. 하나 걸리면 될 것 같은데. 그치? 안 묻으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요. 하차. 어, 그치? 이거 묻었다. 이렇게 묻어야지. 가자, 가자, 가자. 어, 이거 라인 좀 나쁘지 않은데, 오빠? 어, 그러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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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어. 너 좀 나와봐. 안 나쁘지 보여. 않아. 저 고무줄 챙겨도 뭔가 들어갈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오, 고무줄이. 응. 상당히 아슬아슬한 위치로 돼있죠, 지금. 어, 내가 방해 안 했다, 이제. 너 얘랑 같이 잡으면서 고무줄을 잡는다면? 아유. 아우 얘가 아 제 방향은 좋긴 한데 끌어당길까? 끝으로? 아니겠지? 에이 완전 일자로 딱 들어가 그건 아니겠죠? 고무줄 챙겨보긴 해봐야지 그래도 그렇죠 챙겨봅시다 아. 아유 저 아니 얘, 얘 좀 치우자 얘가 이렇게 방해가 될 줄이야 자 좀 치워주고요 네 일로와 나이스 아! 아! 아이 갑자기 안 뽑히더니 방해까지 그러니까. 하고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거까지만 해봅시다 오케이 오, 좋아요 아까 치웠다 그냥 살짝 저기 끝에 뜯어주면서 투터치해서 어! 고무줄 튕길 것 같긴 해 안 되나? 이거? 너무 끝을 튕기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? 무게는 이제 가운데쪽 튕겨야 될 것 같아 불안해서 근데 이게 튕겨질까요? 해보고 안되면 네. 오빠가 말한 방법 쓰지 뭐 아 채트 만한데 끝에 잡을까 아 그러면? 끝에 잡아서 일자로 딱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뽑으면 딱 깔끔하긴 네. 하는데 아 그냥 냅둬보지 냅둬봐요? 어이구야 그냥 냅둬볼까요? 어차피 거기 리처치 아, 알겠어요. 아, 리처치는 되긴 해. 내가 한 칸 움직였거든. 아. 오, 오, 나이스, 이거지. 나이스. 이거 뭐 그냥. 이거 망치? 어. 그냥 이거 통 치면 나가지 않을까요? 빨리. 자, 마지막 하나만 딱 뽑읍시다. 아. 에이, 고무줄 튕겨, 그냥. 올라가 계속 얼굴로 와. 오, 잘 튕겼다. 아유, 짜 천원, 천원, 천원. 어우, 저거 잘 튕겼는데. 어, 천원씩 가자, 천원씩. 이거 꺼내면 랩이라 무한 그 투터치 될 것 같아서. 어, 랩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응, 네, 앉아봐. 어, 잡았다. 어. 걸렸어? 아, 어. 오케이. 가요. 짤모, 짤모. 탄탄. 마무리. 아니, 아니. 원래 기회가 남았었네. 에이, 기회가 남았네. 어, 자, 그래도 중간에 좀 힘들었지만. 네. 저 망치 녀석이 좋은 역할을 해줬네. 세 개. 세 개가 맞나? 어.
아, 나 처음 도전한 거 치고는 나랑 괜찮지? 재밌겠지? 아, 여러분 이렇게 랩핑만 도전하시면 쉽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, 이것만 따지면 생각보다 얼마 안 들었잖아. 엄청 금방 뽑았어요. 금방만 피하세요 여러분. 자, 요런 고무줄 세팅이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